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퍼져나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정부는 내일 모레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가족 한 명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먼저 국내 추가 확진자 현황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5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 발생은 5명으로 확산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다만 어제 서울 노원구에서 4차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태원 클럽 사태 이후 아직 잠복 기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은 주춤한 상황이니까 뭐 학생들 현장 등교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필두로 등교 계약 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나머지 학년들이 한 주씩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등교를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학생부 마감 등 대학 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는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늘부터 동거인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모는 월요일과 화요일, 자녀는 수요일이 마스크 구매 가능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